엄마 책 읽어주세요. 엄마표 영어를 조금이나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엄마표 영어의 시작은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꾸준하게 이어가는 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엄마표 영어를 열심히 하던 엄마들이 왜 결국엔 학원 문을 두드리게 되고 과외 선생님께 내 아이의 모든 걸 맡겨버리게 되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 아이들의 영어 아웃풋에만 초점을 맞추고 엄마표 영어를 진행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고민 때문에 엄마표 영어가 힘든 엄마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엄마도 아이도 좌절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면서 영어 실력을 올리는 진짜 엄마표 영어 비법. 새벽달 남수진 작가의 엄마표 영어 17년 실전 노트 시작할게요. 엄마들이 모두 나만 알고 싶다고 말하는 영어 교육 블로그 영어책 읽어주는 새벽달의 운영자이자 팟캐스트 유튜버로도 활동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새벽달 남수진 작가.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는 아들 1호와 중학교 2학년 아들 2호를 키우면서 17년 동안 쌓아온 엄마표 영어 스토리를 모아 엄마표 영어 17년 보고서를 집필했습니다. 이후 강연에서 구체적인 실전법과 아웃풋 또 해결책에 대해 질문하는 독자들이 많아 첫 책의 실전편으로 엄마표 영어 17년 실전 노트를 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각종 사교육과 학교 문제가 난무하는 요즘 엄마의 힘은 아직도 건재하며 아이에게 꼭 필요한 원동력이라는 걸 굳게 믿는다는 새벽달 남수진 작가의 힘드는 영어, 힘드는 육아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오늘 엄마표 영어 17년 보고서 그리고 엄마표 영어 17년 실전 노트의 저자인 새벽달 남수진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팟캐스트 녹음할 때 긴장을 전혀 안 하는데 방송 앞두고 펜신 폭발로 살짝 업된 상태예요. 오잉? 오늘 팟캐스트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이제 엄마표 영어 17년 보고서 이후에 쓰신 엄마표 영어 17년 실전 노트. 네, 이 책이거든요. 두 번째 책인데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팟캐스트 쭉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마표 영어 17년 보고서 예,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아, 전 제 책이 소개돼서 그때 정말 되게 떨렸어요. 그리고 아, 진짜요? 방송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오. 그래서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답니다. 읍스. 저는 엄마표 영어라는 표현을 새벽달님 쓰신 책을 보면서 처음 알게 됐고 입문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는 책이고 제가 블로그에도 기록을 했었는데 이게 엄마표 영어에 대한 도움도 물론 되지만 약간 뭐랄까 육아에 되게 활력이 돼요. 네. 오히려 제 책을 읽고 영어로 도움을 얻은 것도 있지만 아이를 사랑하게 됐다고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됐다고 그런 피드백을 받을 때 제일 보람 있는 것 같아요. 와, 최고! 제가 서론이 좀 길 것 같은데 사실 새해 다짐 같은 걸 잘 안 하는 유형의 사람이에요. 근데 올해 딱 시작하면서 강력한 새해 소망이 생겼거든요. 뭔가요? 근데 그 동기부여를 새벽달님이 해주셨어요. 저 유튜브를 들어가서 봤는데 소개 영상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한국어로 소개하시고
영어로 소개하시고 중국어 전공이시죠? 네. 중국어로 소개를 하는데 진짜 같은 여자가 봐도 너무 섹시한 거예요. 그게. 그래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도 이렇게 영어 잘하고 싶다. 이왕이면 되게 세련된 억양과 원어민스러운 발음을 하고 싶다. 나도 막 강렬하게 영어 공부의 의지가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성공했네요. 그걸 목표로 한 건데. 진짜요? 그래서 진짜 자극 뿜뿜. 진짜 자극이 뿜뿜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새벽달님 읽고 나서 책장에 꼽아뒀던 책을 꺼내서 다시 읽는데 청주에 강연 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연락드렸죠.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 연락받고 조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제 스케줄을 깨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아나운서님께서 되게 영광이었고. 무서우셨죠? 네. 읍스. 어찌됐건 제가 그래서 영어 공부라는 거창한 새해 계획을 세우고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3월 1일부터 하는 걸로? 3월 1일부터 하려고 네. 스터디 계획도 다 짜놨어요. 오. 여기 소개해 주신 그 사이트 있잖아요. 즐겨찾기 해놓고 네. 들어가서 보긴 했어요. 이제 실천하는 일만 남았죠. 네. 네, 아나운서분들은 워낙에 발성이랑 딕션이 좋잖아요. 그리고 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영어 공부하셔야 됩니다. 200% 효과가 그렇죠? 있죠. 진짜 올해는 해야겠네요. 네. 엄마 케이크 꺼주세요. 첫 책인 엄마표 영어 17년 보고서를 통해 내가 엄마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하나였다. 영어가 모국어처럼 잘할 수 있다는 것. 엄마표 영어 별거 없어요. 0에서 3세의 영어 노고 틀어주고 그 다음 4에서 6세의 영어 그림책 읽어주고 영어 DVD 보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6년을 보내고 애가 옌 7살이 되면 모국어인 한국어를 알고 한글책을 읽듯 그렇게 영어 그림책을 읽게 돼요. 신기하죠? 어찌됐든 엄마가 아이에게 영어를 읽어주고 보여주고 들려줬을 뿐인데 아이 영어가 모국어와 같이 잘하더라고요. 나는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가 간과한 것은 영어 그림책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이 어떤 엄마에게는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이다. 첫 장부터 세게 나간 게 화근이었다. 만 3세 이전, 즉 모국어 문법 체계가 형성되기 전인 언어 습득의 결정적 시기에 영어를 들려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 이 시기를 놓친 엄마들에게 겁을 준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가타부타 설명도 없이 들이민 엄마 영어 독학법.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던 내가 아이들 키우면서 엄마표 영어를 실천하다 보니 뜻밖의 영어귀가 트이고 영어 말문이 트인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게 너무 신기해서 또 엄마 영어 독학법이 궁금하다는 블로그 이웃들의 요청에 힘입어 소개하게 된 나의 영어 독학기가 오히려 영어가 부담스러운 엄마들을 자책하게 만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나중에서야 깨닫고 어이구야 했다. 친절한 보충 설명이 필요했다. 만 3세 이전과 엄마 영어 회화. 이 두 가지는 엄마표 영어의 전제 조건도 아니고 필수 조건도 아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어도 성공한 경우는 많다. 엄마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지만 영어 환경 꾸준히 만들어줘서 아이가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하는 경우는 흔하다. 또한 언어 황금기를 훌쩍 지난 6세 때 처음으로 영어를 접했지만 무서운 속도로 영어를 습득하는 아이들도 꽤 많다. 6세 이전까지 엄마가 한글 그림책을 꾸준히 읽어주고 아이의 언어 자극에 신경을 많이 써왔다면 이미 발달한 아이의 모국어가 아이 영어 습득을 가속화한다. 모국어 독서량이 많은 아이들은 지적 호기심이 많고 두꺼운 책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6세 이후에도 영어 그림책과 원서를 통해 언어와 콘텐츠를 동시에 확장해 간다. 따라서 영어가 무섭고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아이의 모국어 독서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영어 환경 만들어줘야 된다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걱정만 하다가 중요한 시기를 놓치기보다는 차라리
영어를 잠시 내려놓는 것이 더 현명하다. 그 시간에 아이와 한글 그림책 같이 읽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낫다. 책에서의 오해를 좀 풀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어떤 오해들이 있었나요? 가장 큰 오해가 그 골든타임이었던 것 같아요. 학자들이 말하는 아이들의 언어습득 장치가 뇌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체계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언어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놀랍게 흡수하는 것이 어린아이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제가 첫 번째 책에는 자세히 뭐라고 썼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골든타임이 만 3세라고 네. 그렇게 적었나 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모국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거고 초창기 언어심리학자들의 주장이었고 향후에는 만 6세 그리고 또 더 넓게 봐서는 만 12세까지 그 언어습득 장치가 아이 뇌에 있기 때문에 외국어를 성인이 힘들게 학습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습득한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0에서 3세, 그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강조를 했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좌절하신 그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본격적으로 책을 통해서 혹은 DVD를 통해서 영어 환경을 만들었던 건 사실 만 3세 이후거든요. 그 전까지 노출된 그런 영어는 그야말로 영어 동요, 클래식 그런 음악이었지 언어로서의 영어 노출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네네. 제가 그 지점을 좀 정확하게 묘사를 못한 것 같아서 그거 ASR로 지금 전국으로 강연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가 이제 엄마의 영어 실력이었어요. 살짝 네네.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그 책을 읽고 이거 말도 안 된다. 이 엄마처럼 다 할 수 없다. 이런 네. 반응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 엄마는 영어를 잘하니까 이렇게 영어 환경을 만들 수 있었던 거지 보통 엄마는 흉낼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엄마 배우 영어 환경을 만들 때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걸 저는 책에다 썼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안 그거 잘 안 들어와요. 처음 읽으면.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친구한테 그걸 추천을 해줘서 친구가 읽었어요. 네. 나도 이거 할 거야. 이분도 하셨대. 이랬더니 친구가 그분은 중국어 전공하셨잖아. 이러면서 원래 중국어 잘하는 사람이 영어도 잘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의 귀를 막 꺾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엄마들의 약간 뭐랄까 이 사람은 나와 달라. 그런 네.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오해 아닌 오해가. 네. 정말 오해이신 것 같고요.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가 2000년도였는데 그때 엄마 배영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제 주변에는. 네. 그때 쑥쑥닷컴도 생기고 잠수네도 생기면서 엄마가 집에서 홈스쿨링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는데 그때 제가 지켜본 다른 엄마 배영어를 하시는 친구분들 보면은 영어를 못하는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훨씬 더 영어 아웃풋이 좋았어요. 활발하고. 오, 진짜요? 네, 그게 좀 의외의 결과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애한테 날마다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고 또 저 자신이 영어 공부를 좋아했기 때문에 다른 엄마들에 비해서 좀 빠른 속도로 영어 실력이 향상된 건 맞아요. 네네.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한 5살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제가 엄마 배영어 환경을 만든 지 한 5년 정도 됐을 때 제가 그래도 꽤 듣기에 유창한 그런 영어를 구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이한테 영어로만 말을 하면 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의 저 유창한 속도로 영어를 말할 자신은 없으니까 그냥 한국말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 근데 오히려 비슷한 나이에 비슷하게 영어 환경을 만든 다른 집 아들을 보니까 그 집은 엄마가 영어를 못하고 보통 엄마들처럼 완전 콩글리시로 발음이 네네. 그냥 한국 사람이 하는 발음 같은 그런 영어를 구사를 하니까 아이가 핀잔도 주고 엄마 영어 발음이 왜 그래 뭐 그러기도 하면서 오히려 자신감을 갖고 엄마 앞에서 더 많이 영어로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랑하듯이. 왜냐하면 엄마가 말하는 영어 소리보다
자기가 말하는 영어 소리가 훨씬 아름답고 유창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걔는 계속 강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엄마가 영어 회화가 가능하고 영어를 잘하면 마치 아이한테 양질의 영어 환경을 만들어줄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시는데 네. 실제로 아이는 엄마가 내뱉는 빈약한 그 양의 언어의 자극을 받기보다 그림책이나 DVD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많은 양의 영어의 자극을 받지 엄마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엄마가 내뱉는 말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일상 용어이기 때문에 늘 그 문장이 그 문장이어서 맞아요. 엄마가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는 크게 영향을 못 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엄마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아이한테 영어 소리를 노출했느냐 그게 이제 결정적인 그런 요소가 그리고 이제 많은 엄마들이 엄마표 영어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사실 아웃풋과 관련된 부분인 네네. 것 같거든요. 막 그렇게 0에서 3세 때부터 뭐 영어 동요 들려주고 클래식 들려주고 4세 지나면서부터 영어 DVD 보여주고 하는데 영어 그림책도 엄청 읽어주고 하는데 아이가 뭔가 이렇게 반응이 없는 듯한 느낌? 그리고 저도 이제 제 딸아이가 5살이 됐어요. 한국 나이로. 그래서 영어 DVD를 보여줘요. 뭐 까이유라든지 아니면 뭐 리틀박스 이런 거 보여주는데 뭐 한 20, 30분씩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무슨 말인지 알아? 무슨 말인지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뭐지 내가 지금 뭐한 거지? 뭐한 거지?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아이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걸 물어보신 거고요. 그쵸. 그리고 애가 그 DVD를 앉아서 보고 있다라는 건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그렇게 앉아있는 아이는 없어요. 인간이 그럴 수가 없어요.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면 끄거나 자리를 뜨죠. 근데 우선 본다는 것 자체가 다 들리고 내용을 이해할 만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왜 그렇잖아요. 아이 데리고 여기저기 체험학습 한다고 해서 박물관도 데려가고 심지어 맞아요, 연극을 맞아요. 보거나 뭘 봤을 때 아이가 굉장히 집중해서 잘 보길래 와 이번 연극, 이번 뮤지컬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딱 나와서 어땠어? 무슨 내용인 것 같아? 그렇게 물어보면 몰라!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게 한국어로 진행되는 뮤지컬이고 한국어로 진행되는 연극이지만 아이는 몰라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른다는 뜻이지 못 알아들었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제 DVD를 보게 되면 항상 의심을 하죠. 저거 알아듣는 건가. 그러니까 괜히 멍때리게 하는 건 아닌가 막 싶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집중해서 볼 만한 DVD를 집중해서 보고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네. 그리고 아이가 그걸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몰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놔두면 되는 거죠? 잘하고 있는 거죠? 거부만 안 하면은 감사해야죠. 네. 제가 동영상을 보여줄 때 약간의 강박처럼 영어 동영상을 더 보여주려고 해요. 그냥 우리말 동영상보다는. 네.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 밑에 막 관련 없는 영상들 막 뜨잖아요. 네. 근데 특히 막 장난감 분해하는 영상 같은 거 있어요. 막 말소리도 안 나오고 그냥 정말 멍 때리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걸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 눈치를 보면서 이거 하나만 보면 안 되냐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영어 동영상을 강요했나? 보이지 않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원래 그 초대를 키우는 엄마분들의 특징이 네. 아주 작은 어떤 반응에 너무 민감하게. 너무나 민감하게 리액션을 하는 그런데 사실 그런 나 되게 쿨한 엄마인 줄 알았는데 예민하게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지금 내가 너무 영어 영상물에만 이렇게 아이를 몰고 가는 걸 애가 눈치챈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대놓고 영어 영상물만 보여줬어요. 사실 모국어 자극은 하루 종일 봤잖아요. 유치원에서도 받고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놀이터에서도 받고 하루 종일 받는 자극이고 하루 종일 받는 노출인데 영어 노출은 그에 비하면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영상물은 영어로만 들려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나 한국어 영상 보고 싶어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게 않을 정도로 모든 영상물은 영어로 항상 봤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어 영상물은 최대한 늦췄고 영상물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텍스트 읽는 걸 힘들어해요.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한국어 영상물은 그래서 최대한 늦췄고 어차피 초등학교 들어가고 EBS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어린이 드라마라든가 애니메이션의 맛을 들이면 또 애들이 빠져서 보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영어 영상물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될 거란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되게 귀한 시간이고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적극 활용했죠. 영어 영상을 보여줄 때 옆에서 같이 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혼자 보게 놔두셨어요? 그것도 조금 고민하시는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그 영어 영상물을 그 시리즈를 처음 애가 접하면 몰입해서 보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얘한테 언어적인 수준이 맞는 건지 취향이 맞는 건지는 같이 관찰하면서 파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처음 보는 시리즈를 아이랑 같이 볼 때는 옆에서 같이 보죠. 같이 보면서 이제 아이가 집중해서 보는지 한번 살펴보고 조금 집중을 못한다 싶으면은 제가 큰 소리로 리액션을 하고 저거 뭐야 되게 웃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옆에서 반응을 보여주면 아이가 딴 데로 그 산만하게 정신이 분산될 때 다시 DVD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리즈를 볼 때는 같이 보고 그 시리즈를 아이가 완전히 마음에 들어해서 보지 말라고 해도 보는 시점이 되면 이제 저는 그때 주로 밥을 했어요. 네, 부엌에 들어가서 제가 할 일하고 살림하고. 너무 좋은데요? 네. 그리고 저는 딱 기준을 정했어요. 예를 들어 퇴근하고 들어와서 저녁 7시에서 8시까지는 DVD 보는 시간. 그래서 제가 저녁 준비할 동안은 아이들은 편안하게 쉬면서 DVD를 보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 같이 하고 그다음부터 네. 이제 책 읽고 엄마 배영어를 본격적으로 했죠. 그 영상물 노출에 대한 약간의 그런 걱정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영어 동영상도 좀 같이 보고 막 옆에서 수다도 떨고 그런 액션을 많이 취해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정말 막 피곤할 때 빼고는 같이 보는데 처음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보다 보니까 막 저도 이제 영어 들리죠. 발음이 들리고 리액션 같이 취해주고 영어로 하면서 그게 좀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아이의 영어를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나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재밌고 시간이 좀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오늘도 전쟁 같은 하루다. 그래도 잠자리에서 아이에게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기로 결심했으니 졸린 눈을 억지로 떠본다. 긴 영어 문장이 읽어주기 부담스러워서 한 줄짜리 그림책을 꺼내왔는데 그래도 힘들다. 옆에서 남편이 피식 웃는 것 같아 자존심도 상한다. 한글 그림책만 읽어주고 잘까? 영어 그림책은 내일 읽을까? 하며 영어 그림책을 뒤로 밀어두고 싶다. 아이가 영어 말 읽지 마! 거절이라도 하면 속으로 옳다구나 한다. 겉봐, 안 되잖아. 엄마 표영어, 누가 안 힘들대? 아이의 거부는 엄마가 게으름을 피울 좋은 핑계가 된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나를 잘하게 하는 내 영어 공부라고 생각하면 초인적인 힘이 생길 수 있다. 돌이켜보면 나 역시 그랬던 것 같다. 6개월 정도 매일 밤마다 영어 그림책을 소리내어 읽다 보니 어떤 책은 원어민보다 더 원어민처럼 그리고 성우보다 더 성우처럼 읽을 수 있게 됐다. 어제와 다른 오늘 내 영어 발음. 6개월 전과는 확 달라진 유창한 영어에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솟았다. 비록 오늘도 아들 이호는 듣는 둥 마는 둥 책장만 넘기다 거실로 휘리릭 도망가 버렸지만 말이다.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다. 남을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하면 진이 빠지고 힘이 들고 갑자기 짜증이 몰려온다. 그렇지만 이게 나의 성장과 직결되고 내 실력 느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육아가 억울하지 않고 살림살이가 억울하지 않고 매일 밤 그림책 읽어주는 노동이 힘들지 않다. 아니, 덜 힘들다. 도서관을 가보면 4살에서 5살 꼬맹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엄마들을 자주 보게 된다. 그 새댁들이 책 읽어주는 소리만 들어도 바로 알 수가 있다. 아, 이 엄마 밤마다 늘 책 읽어주는 엄마구나.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횟수가 계산된다.
한 3, 4년 읽어줬네. 그간의 수고가 책을 읽어주는 목소리에 진하게 배어있다. 아이에게 책 읽어주는 젊은 엄마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단순히 아이의 읽기 독립을 앞당기기 위한 얄팍한 계략으로 시작했더라도 책 읽어주는 시간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기쁨을 얻는다. 아이와 엄마는 함께 책 읽는 즐거움을 알아가고 책을 매개로 소중한 추억을 쌓아간다. 책 읽는 즐거움, 책을 매개로 추억을 쌓는 것 외에 뜻밖의 열매도 있다. 바로 엄마의 우아한 목소리다. 어디 그뿐이라. 안정적인 성우 톤의 목소리. 아이에게 읽어줄 책을 고르다 쌓인 책 보는 안목. 아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날카로운 눈. 책장을 덮어버리고 도망가는 아이의 뒷모습에도 피식 웃어 넘길 줄 아는 여유. 아이가 언젠가는 영어 그림책을 뽑아들고 엄마의 품으로 오리라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엄마의 내공이다. 제가 저희 남편한테 농담으로 항상 하는 얘기가 애들 DVD 볼 때 나랑 같이 DVD 봤으면 자기 귀도 뚫렸을 텐데 그런 얘기해요. 아, 남편분은 아예 안 하신 거예요? 전혀 그러면? 참여 안 했죠. 아 정말요? 정말. 네. 아 진짜? 그러니까 어떤 남자분들은 내가 내 영어 실력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아이한테 안 되는 영어지만 쉬운 영어 그림책 읽어주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빠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네. 남편분도 계신데 정말 좋은 걸 취하시는 겁니다. 네, 육아도 해주면서 자기 영어 공부도 되고. 제가 활력이 된다고 했던 게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아이와 함께 커가는 느낌? 맞아요. 영어 공부 사실 이걸 한번 아이와 함께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이때를 놓치면 난 영원히 그렇게 될 수 없을 것 같은.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얼떨결에 시작했고 얼렁뚱땅 유지했던 엄마표 영어. 돌아보면 뜻밖의 수학이 많다. 첫 번째 수학은 일취월장한 엄마의 영어 실력이다. 아이 영어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엄마표 영어를 실천하는 대부분의 엄마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엄마의 영어 발음과 유창성이 몰라보게 좋아졌다는 것이다. 날마다 아이에게 영어 그림책 소리내어 읽어주기 3년이면 원어민처럼 속도감 있게 읽을 수 있는 영어 그림책이 100여 권 넘게 생기기 마련이다. 이 정도 단계에 도달하면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를 말할 때 목소리 톤도 아나운서처럼 프로페셔널해진다. 두 번째 수학은 마음을 비우니 존재 그 자체로 사랑스러운 내 아이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엄마표 영어를 3년, 5년 하다 보면 저절로 훈련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마음 비우기, 내려놓기, 비교하지 않기. 나의 욕심과 조급함과 두려움을 하나씩 버리고 눈높이를 낮추다 보면 그제서야 비로소 내 아이가 보인다. 내 아이가 가진 색깔이 선명하게 보인다. 옆집 아이처럼 영어로 말은 안 하지만 20분짜리 영어 동영상을 숨죽여보는 아이의 고정된 엉덩이. 엄마가 읽어주는 영어 그림책을 그림 하나도 놓치지 않겠어라는 표정으로 뚫어져라 보고 있는 아이의 눈에서 확신을 얻고 기쁨을 얻는 엄마로 성장한다. 좀 더 섬세한 엄마로 자란다. 세 번째 수학은 자존감이다.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 달라. 어떤 사람은 태생부터 드높은 자존감을 장착하며 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쉬울 것 없이 다 갖췄지만 기질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다. 자존감이 아무리 높은 엄마라 해도 출산과 육아는
그 높은 자존감을 추락시키기에 충분하리만큼 강력한 도전이다. 처음 해보는 육아는 왜 이렇게 서툴고 힘든지, 날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렇게 되뇌이게 된다. 게다가 이 세상 엄마들은 누구나 일과 육아의 갈림길에서 마음이 복잡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밤이 되면 복잡한 마음을 잠재우고 실천했던 것이 아기에게 영어 그림책 읽어주기였다. 이 성실한 해냄이 나의 자존감을 높여줬다. 이것 봐, 나는 한다면 하잖아. 날마다 아기를 위해 기꺼이 수고하는 내가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웠다. 오늘도 그 많은 유혹과 피곤함 다 물리치고 해냈어. 내 자신이 너무 기특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꼭 안아줬다. 아이에게 읽어준 그림책 목록, 아이가 내뱉었던 한국어, 영어, 중국어, 아이가 내 말을 알아듣고 한 행동들 모두 모두 육아일지에 기록했다. 그 기록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오늘도 한 뼘 자랐구나 하고 감탄했고, 오늘도 내가 해냈구나 하고 기뻐했다. 이런 작은 성취들이 모여 내 자존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줬다. 엄마표 영어로 얻은 수학은 단순히 아이 영어만이 아니었다. 엄마 노릇하기, 자신을 돌아보기, 하루를 돌아보기, 기다리기, 작은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기, 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를 연습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2000년도 초반, 엄마표 영어 열기는 그렇게 뜨거웠다. 네. 2000년도 초반에는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붐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홈스쿨링 이런 것들. 그럼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좀 열기가 식은 건가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건가요? 어때요? 제가 궁금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지. 저는 그 시대를 안 살아봤기 때문에 사실 비교 불가인데 네. 제 주변에 보면은 저희가 약간 사교육 세대잖아요. 사교육이 너무 당연했고 그래서 엄마들이 살짝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웬 극성이야? 약간 그런 거랑 영어 좀 보내고 나는 그때 쉬어야지. 그리고 이게 비단 영어뿐만이 아니라 놀이라든지 아니면 뭐 책 읽기 이런 것도 다 선생님을 붙여요. 그럼 약간. 애랑 대화를 할 거리가 별로 없을 텐데 밥만 그니까요. 먹여주는 거잖아요 엄마가. 그니까. 그러면 재미없지 않나?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숲 해설가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놀이 활동을 한다든지 엄마랑 하는 게 아니라 보내고 엄마는 브런치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 것 잘만 같아요. 잘만 활용하면 좋죠. 숲 체험이나 뭐 이런. 네네. 뭐죠? 책을 읽어주는 시스템. 제가 엄마 배워가면서 좋았던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쩌다 보니 내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 되는, 내가 육아 때문에 사장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아나는, 발전하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좋기도 했거니와 아이랑 끊임없이 대화를 할 수 있는 매개가 책이잖아요. 맞아요. 그 책을 사이에 두고 애랑 뭐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친구 사이에 있었던 일, 그리고 또 선생님 때문에 힘들었던 일,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물론 그게 천륜이지만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또 대화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 끈끈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리고 뭐 요즘 뭐 엄마들이 아이한테 하는 대화라고 해봤자 숙제했어? 다 했어? 뭐 할 거 다 했니? 뭐 이런 거밖에 없다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면은 남보다도 못한 관계잖아요. 우리 아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디에 빠져 있고 무슨 고민이 있고 이런 걸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큰 몫을 했던 게 저는 이 엄마표 영어였고 영어 원서를 읽고 DVD를 보고 영화를 보면서 나눈 대화였거든요. 물론 기관에 아이를 맡기고 선생님한테 아이를 맡기면 내 몸은 편하지만 네. 아이와의 관계를 끈끈하게 할 수 있는 무언가는 좀 사라지는 게 아닌가. 그 기회를 다 선생님한테 뺏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엄마랑 대화하는 법을 모르죠. 어색한 거예요. 엄마랑 대화하는 게. 그래서 오히려 과외 선생님한테 자기의 모든 고민과 슬픔과 아픔을 다 나눠요. 그걸 엄마들은 모르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쳐서 그런 걸 느끼는데 그건 정말 슬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상처나 기쁨이나 슬픔이나 이런 걸 나눠야 될 사람이 부모가 아닌 옆동에 사는 과외 선생님이라는 건 좀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 스카이캐슬이 그냥 나온 게 아니네요. 그 김주영 쌤 찾아가고 그쵸, 그런 그쵸. 게.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오잉, 나 이거 귀에다가 댈 거야. 민조가 귀에다 댈 거야? 어. 알았어. 내가 댈. 기다려봐. 엄마가 해줄게. 팟캐슬 듣고 싶어요. 이어폰만 꽂으면 육아가 행복해집니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어 유치원과 관련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엄마들이.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뭐 영어 유치원을 안 보내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영어 유치원을 잘만 활용하면 정말 엄마표 영어에 활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만약에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 노출이 충분히 돼서 한 5세, 6세 정도 됐을 때 영어를 모국어처럼 알아듣고 그리고 또 모국어처럼 반응을 하고 그림책을 꾸준히 읽었고 영어 DVD를 늘 봤던 아이라면 영어가 자유로울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 아이는 영어 유치원에서 굉장히 즐겁게 적응하고 다닐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영어가 알아듣기 힘들고 외국어라서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영어 유치원을 가게 되면 이제 그 아이가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압박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아이에 따라 다른 조언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어 유치원도 너무나 다양해서 맞아요. 잘 보고 선택을 하셔야죠. 근데 뭐 반드시 영어 유치원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아이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또 영어 유치원이 내 교육 철학과 맞으면 고려를 해도 괜찮죠. 그걸 오히려 잘 이용하면 아마 유치원은 책 읽는 걸 많이 권장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이가 책 읽는 습관을 기를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걸 활용하면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학원을 안 다니더라도 영어 원서를 읽고 영어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패턴을 지속할 수가 있겠죠. 새벽 달님도 보내셨어요? 영어 저희 유치원. 큰애는 7살 때 영어 유치원을 갔어요. 5살, 6살 때는 돈보스코 유치원이라고 성당에 있는 병설 유치원을 다녔는데 네네. 그 유치원이 저한테 좀 힘들었던 게 종일반이 없었어요. 그래서 9시에 데려다 놓고 1시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직장맘이니까 네. 놀이방에 아이를 맡기고 그 놀이방 선생님이 셔틀버스를 태워서 보내고 맞이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놀이방에서 저희 아이가 좀 힘들었어요. 좀 일이 있어서 기관을 바꿔야 되는데 종일반이면서 또 아이가 좋아하는 영어를 유지할 수 있는 영어 유치원이 때마침 있어서 거기를 갈까 했더니 아이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사실 영어가 더 편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1년 동안 굉장히 재밌게 잘 보냈고 네. 근데 저희 둘째는 영어 유치원은커녕 일반 유치원도 가기 싫다고 해서 둘째가 되게 매력적이더라 보니까 네. 그냥 유치원 잠깐 다니다가 네. 백수로 아 진짜요? 저랑 같이 날마다 어린이 도서관 출퇴근했죠. 와, 정말요? 애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엄마표 영어로 늘 영어가 익숙한 아이들은 영어 유치원이 굉장히 재밌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영어 유치원을 다닌다고 해서 혹은 어린이집에서 영어 수업이 있다고 해서 아이 영어 끝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게 그 책 읽는 습관. 그리고 또 영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수업을 통해서 얻는 그 영어의 인풋 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원어민 선생님이 아무리 얘한테 많은 얘기를 쏟아낸다 하더라도 DVD 한 편에 나와 있는 문장보다 더 적은 양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영어이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적은 양의 인풋이에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다닌다 하더라도 유치원에서 영어 수업이 있다 하더라도 집에서 끊임없이 아이 DVD 소리 노출을 하거나 영어 그림책을 통해서 텍스트 노출도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믿고 이렇게 아예 손을 놓는 거는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저희가 항상 경계를 해야겠죠. 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엄마표 영어 17년 실전 노트 새벽달 남수진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살짝 도입부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0에서 3세 골든타임을 놓친 엄마들의 불안감이 굉장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됐는데 이제 학습이 본격화되는 시기라고 하죠.
근데 아예 뭐 영어 그림책 한 권 읽어준 적도 없고 영어 노래나 뭐 영어 DVD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 영어와는 아이가 너무 친하지 않다 하시는 엄마들도 계시거든요.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엄마표 영어를 시작을 하려고 하면. 읍스. 근데 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영어 노출이 전무한 아이들이 크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엄마의 교육 철학 때문에 일부러 영어 노출을 차단시킨 거죠.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모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엄마가 공을 들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국어 독서력이 높고 책 읽는 습관이 이미 잡혔고 말도 조리 있게 하고 자기 생각 적는 것도 어려워하지 않고 이런 아이들의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에 시작해도 충분히 캐치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책 읽는 것이 몸에 배었고 그리고 또 앉아서 뭔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러니까 관리가 되어 있는 아이죠. 습관이 잘 잡힌 아이들은 뒤늦게 영어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빨리 적응을 해요. 따라잡는데 문제는 뭐냐면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그 영어뿐만 아니라 모국어에 힘을 쓴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책도 잘 안 읽었고. 네, 책을 읽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나 뭐 이런 경우 방치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영어를 시작하면 굉장히 더딜 거예요. 거부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아마 한 몇 년은 고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의 경우 저는 시급한 게 영어가 아니라 모국어 능력 향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판단 미스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영어를 전혀 노출을 안 시킨 상황이라면 아이 모국어 독서력을 끌어올리는데 더 주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얘기를 하자면 영어 학원을 보내는 게 아니라 논술학원을 보내겠어요. 그래서 우리말 글을 읽고 혹은 소설책을 읽고 그걸 조리 있게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정리해보고 표현하는 능력 그런 걸 1년 동안 바짝 키우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영어 학원을 보내거나 영어 인풋을 시작하면 두 배, 세 배의 효과가 있죠. 그게 1편에서 그 두 자매 유학 네네네네. 거기 에피소드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영어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유학 온 두 자매가 매주 이제 글쓰기 그런 걸 엄마랑 같이 해서 훈련이 된 친구들. 네. 7살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매주 서당 같은 데 갔더라고요. 그래서 글쓰기 서당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항상 글쓰기 훈련을 했었고 집에서 날마다 일기를 또 쓰고 그랬던 아이들이죠. 그리고 책도 워낙에 엄마가 책 읽는 습관을 잘 잡아놓은 상태라 이미 그 긴 서사를 견디면서 책을 읽는 게 익숙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게 영어로 바뀌었을 때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하다못해 해리포터를 한국어로 정말 즐겁게 읽은 아이라면 영어 원서를 갖다 줘보면 그걸 오더블로 이제 오디오를 들으면서 집중 듣기를 하면 곧잘 이해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문제는 책을 읽는 독서력이지 영어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영원히 못 읽어. 이건 아니더라고요.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일반 중학교 다니며 취미로 피아노 치다가 중3 여름 갑자기 피아노 전공을 해야겠다며 핸들을 확 꺾어버린 1호를 나도 아이 아빠도 말릴 수가 없었다. 만약 공부의 길을 택했다면 놀면서도 공부 좀 하는 애 이미지 유지하면서 공부하는 맛을 즐겼을지도 모를 1호일 텐데 왜 그 어려운 길을 굳이 가려고 할까. 옆에서 지켜보면서 안쓰러울 때가 참 많았다. 1호가 가장 안쓰러웠을 때는 2015년 콩쿨 무대에 섰을 때였다. 메이저 콩쿨은 신청자부터가 대부분 예원중학교 아이들이다. 그 아이들은 눈빛, 표정부터가 다르다. 프로페셔널하다. 무대 위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어떤 아이들은 프로필에 한 줄이라도 수상 이력을 추가하기 위해 메이저 콩쿨에 나간다지만 1호는 입시를 치루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덜덜 떨면서 나갔다. 1호의 첫 메이저 콩쿨. 그때 처참함이 기억난다. 나만 처참했나? 대기장에 앉아있는 1호를 힐끔 보니 녀석은 예원중학교 아이들 틈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난 속으로 생각했다. 내 아들이지만 참 멋지다.
이런 담대함. 그렇지만 앞이 까마득했다. 어떻게 저만큼 가지? 귀신같이 연주하는 저 아이들 어떻게 따라가지? 좌절도 할 법인데 먼저 피아노를 시작한 아이들의 현재와 자신의 현재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나, 오늘의 나,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자신에게만 집중하면서 흔들림 없이 묵묵히 연습했던 1호. 1호를 보며 마음속 깊이 감동했다.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1호의 실력은 무척 늘었다. 피아노의 문외 아닌 나도 그 변화가 느껴질 정도였으니까. 결국 그해 겨울, 1호는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고등학교 피아노과에 합격했다. 1호가 꿈꾸고 다니고 싶어 하던 학교였다. 1호가 피아노로 전공을 정한 뒤 내가 한 일들 중 가장 잘한 일은 말없이 뒤에서 1호를 믿었던 것이다. 넌 해낼 거야. 오늘은 보잘것 없어도 내일은 찬란할 거야. 난 어제와 다른 1호를 칭찬했고 끊임없이 엄만 이 부분 너무 좋다 라는 말만 했다. 지적질은 상상도 못했다. 아이 맘 다칠까봐, 참았던 눈물이 툭 터질까봐. 피아노 잘 치는 아이들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영어 잘하는 아이들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그런 아이들에게 한눈 팔지 말고, 내 아이와 비교하지 말고, 늦게 시작했지만 한 발, 두 발 묵묵히 내딛고 성장하고 있는 내 아이의 수고에 두 눈을 고정했으면 좋겠다. 늦게 시작했으니 조금 덜 지쳤을 수 있다. 이제부터 힘껏 내달리면 된다. 인생은 장기전이다. 제가 이 부분 나레이션 하면서 네, 눈물 참느라 혼났습니다. 마지막에 막 울컥하는 거예요. 감성 충만. 아, 저 감성 충만인가? 오잉? 피아노로 전공을 뒤늦게 네. 돌렸어요? 아니 저는 늦게? 사실 피아노를 전공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이를 전공시키려고 피아노를 시킨 게 아니라 우선 뭘 배우기 시작하면 제대로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냥 동네 피아노 학원에 보낸 게 아니라 입시를 전문으로 하는 피아노 학원을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몇 년이 지나도 계속 바이엘 상, 바이엘 하 이런 체르니 분위기가 치고. 아니라 네. 체르니 계속 치고 이런 게 아니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곡을 치고 이런 경험들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아이를 보냈는데 그랬던 이유는 피아노를 전공하라고 한 게 아니라 뭐 하나 하면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음악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고 네. 또 그렇게 곡을 하나하나 완성해가면서 자신과의 싸움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어떤 학원에서도 겪어보지 못할 그런 귀한 인생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시켰는데 네네. 그리고 항상 그랬어요. 나는 왜 전공도 안 하는데 이렇게 피아노에 시간을 많이 써야 돼. 그런 불만도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강도 높게 피아노를 쳤기 때문에 나중에는 피아노가 정체성이 돼서 그만두질 못하더라고요. 몇 번의 슬럼프가 있긴 했었는데 계속 네. 이제 중학교 때까지 하다가 중3 때 갑자기 예고를 가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랑 남편이랑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처음에는 애들 아빠가 되게 심하게 반대를 했었고 네. 아 저도 처음에는 아 공부를 할 앤데 왜 피아노를 칠까 이런 생각에 조금 마음이 그랬는데 아이 마음을 되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네 인생은 네가 선택하고 네가 책임져야지 싶어서 그냥 밀어줬는데 네. 그때 조금 당황했죠. 중3 때. 네.
그런데 당연히 예고를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반 중학교에서 취미로 치던 애가 어떻게 서울역으로 붙어요. 근데 그 넉 달 동안 정말 와 얘가 그 맨날 뺀질거리고 놀던 그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더라고요. 하루 10시간. 그러더니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고등학교 3년 동안 이제 즐겁게 하게 됐죠. 아니 근데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얘기인데 되게 미술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입시 미술을 하겠다. 완전 반대하셨죠. 왜냐하면 저희 첫째 언니가 미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약간 재능이 있네요, 집에. 제가 그림을 좀, 저 그림 제가 그린 거예요. 정말요? 취미로. 아니요. 아, 별로 잘 그린 건 아닌데. 완전 분위기 있어요. 제가 미술을 좀 잘했었어요, 학창시절에. 지금은 뭐 이렇게 잘 그리는 것 같진 않고 그냥 취미로 하는 정도인데 선생님들이 입시로 해라 이런 권유를 몇 번 받았고 저도 막 그림 그릴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이걸 하고 싶다. 근데 제가 또 되게 성실했어요. 막 너무 내 자랑하는 것 같은데 머리는 막 그렇게 좋은 아니, 건 아닌데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안쓰러울 정도로 성실해요. 그래요? 진짜 그래요. 안쓰러워. 진짜로.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뽑는 거겠죠, 이 시스템이. 아, 그런가요? 생방송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 관리 같은 그러니까. 거 맞아요. 그래서 성실하니까 이제 내신 성적이 늘 좋았어요. 부모님은 공부를 해라. 왜 미술을 하려고 하냐 이래가지고 언니도 하는데 제가 또 말을 또 잘 들었어요. 그 여파로 또 엄청 방황하고 성적도 떨어지고 뭐 그랬었는데 시간을 되돌린다면. 미술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게 좀 엄청 크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저희 아이가 갑자기 음악을 한다고 전공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을 때 마음을 좀 일찍 비웠던 이유가 뭐냐면 얘들 세대는 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고집하는 뭐 교사, 교수, 뭐 의사, 판사 전문직. 이게 이런 전문직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바뀔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어차피 예측 불허의 미래인데 아이가 원하는 거 아이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거 자체도 되게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좋은 거죠. 그쵸? 그래서 마음을 좀 가볍게 비울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네가 갈 길이 어떤 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상도 안 되지만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개척해갈 힘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존중을 해줬는데 네. 제가 만약에 아이 진로를 결정을 해준다면 계속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저는 더 무섭더라고요. 그때 좀 아이한테서 손을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새벽달 남수진 작가님과 함께하는 엄마표 영어 17년 실전 노트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볼게요. 이제 노래 불러주세요. Sing a song, baby. 이자 주주 주주 이자 주주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 방송에 힘을 주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방송 더 기대해 주실 거죠?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